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포기해라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친구 추가,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HERB2019 검색하시고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 추천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주셔서 같이 한번 우리 또 호흡하는 그런 또 기회를 또 같이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자, 박셀바이오를 보면서 매일매일 검색하는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박스 NK 임상 2회이상 중간 결과 발표 기대 요 하반기, 혹여나 기사를 내린 놈이 있나, 혹여나 기사를 내렸나, 요 하반기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건 내가 알겠어. 응? 하반기에 내가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3분기가 맞는지 요거를 제가 하루에 꼭 검색을 합니다. 이 기사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혹여나 사라졌으면, 사라트렸으면, 응? 기분 안 좋으니까. 그럼 완전 우리 진짜 박셀바이 좀만 기다려도 될 거. 지금 이거 또 그 뭐 어딥니까, 그 또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왜 기사 내려갔냐, 3분기에 하는 거 맞냐, 안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사는 내려간 건 없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나온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박셀바이오도 박셀바이오지만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박셀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 뭐 단 1분 1초라도 박셀바이오 뭐 뻥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 이건 좀 안 좋은데, 왜 깨면 좀 위험한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뭐 그런 뭐 감정을 실어서 말한 적은 없으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자전 반등이에요 그냥. 네, 전자전 반등 준 겁니다. 네, 이렇게 깨는 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구나.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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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점인가, 저점인가 라는 생각을 슬슬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식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고점은 절대 고점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저점은 절대 저점이 아니다 라는 것이 거의 뭐 불문율이죠. 뭐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뭐 돈 싸들고 한 3억 싸들고 가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가능성은 없다. 근데 사실 뭐 더 이상 빠져봤자 이제 주주분들도 별 이제는 크게 뭐 감흥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별 감흥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보통 얘가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더라, 음봉 나오니까 양봉 나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절대 그냥 귀, 눈, 귀, 콧구멍까지 다 막고 절대 듣지 마십시오. 예, 그런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타점이 어떻고 저쩌고 굉장히 의미 없는 소리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어쨌든 박셀바이오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3분기 안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결과물을 중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 발표를 할 때쯤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할 거다, 그게 정말 강한 재료고 그게 정말 파워풀한 모멘텀이다 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들붙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거 이슈 하나 가지고 난리나고. 왜냐면 최근에 네옴시티 보십시오. 네옴시티 뭐 정확히 윤곽이 나온 기사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동과 뭐 협업을 했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건 얘기 말씀드렸었죠. 재건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재건을 참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나라 재건 관련 주가 뭐 한 20, 30개 됐었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누가 있겠냐. 냉정히 뭐 하나 두 개 있으면 많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은 결국 모멘텀 싸움이에요. 재료 싸움입니다. 조그만한 먼지 티끌만한 재료를 가지고 진짜 이렇게 부풀리는 게 주식시장이고, 정말 이만한 호재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또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박셀바이오가 내는 결과도 정말 커야 되고 시장에서도 파급력도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박셀바이가 요 정도로 작은 모멘텀이었다, 결국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세력들, 누군가 전국 팔도 어딘가에 쓸 우리 또 세력 팀들이 야, 이거 한번 날리자, 이거 끼도 있는 종목이었고 이거 한번 터질 때 뭐 장난 아니니까 이거 한번 장난치자라고 하면은 장난칩니다. 결국 그 트리거라고 하죠. 총성, 그걸 누가 먼저 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재료, 그 총성은 결국 재료에 근거를 하고 그 재료를 과연 박셀바이오가 얼마나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어차피 박셀바이오 지금 대응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지 마세요. 가만히 냅두십시오. 네. 지금 뭐 대응 뭘 하겠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손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가만히 냅두십시오. 그리고 3분기 쇼부 봐야죠. 오늘 휴마시스 보셨나요? 휴마시스 보세요. 얘가 뭐 한두 번 해먹습니까? 이 종목이? 점점점점점점상 뭐 셀트론이랑 뭐 그때 뭐 한다 해서 점점점점점점상 깊게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더 날리고 더 날리고 더 날리고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래대금 4천억씩 터뜨리고 끼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코로나 여러분들 신경 쓰시나요? 예전만큼? 안 쓰시죠? 원숭이 두창 신경 쓰시나요? 안 쓰시죠? 전 1도 안 쓰거든요. 전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코로나? 물론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옛날만큼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4천억씩 터뜨린다는 거예요. 왜? 끼 있는 놈, 끼 있는 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 휴마시스. 예전에 막 점상 가던 종목인데. 갑자기 별것도 아닌, 물론 코로나 재유행 할 수 있겠죠. 원숭이 두창?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만큼? 큽니까? 아니거든요. 이때만큼 정부 정책이 붙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조만한 이슈. 예전엔 이맷 이랬지만 지금 한 요정도 된다 하는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날리는 겁니다. 다 누구 마음? 주포 마음입니다. 결국 재료만 잘 나와주면 안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설프게 괜히 아, 저점 잡아서 분할매수 한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급락 나오면 되세요. 급락 나오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오늘 영상의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박셀바이오 또 좋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예. 오늘 8시에 무료 방송, 매일매일 저 8시에 방송하거든요.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예. 내일은 돈 버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